되게 좋아요. 아니 끊겼어요. 투! 투! 천오지 투! 이거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거는 발목이 안 아프고요. 정말 좋네요. 이거 우리 애기도 해보려고? 어 잡아줄게. 애기들 하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지. 이거 어른용이니까. 해볼래? 애기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해봐. 어 아줌마가 도와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넣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렇게 하고 잡았지? 도와줄게. 어 잠깐만 천천히. 어 릴렉스. 오케이. 아 아니야 괜찮아. 발목에서 잡아줘. 내려와도 돼. 거기에서 잡아준다고 아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조금 손을 아가.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잖아 아가.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서 이 발목을 여기에 걸치는 거야. 그러면 떨굴 수가 있는 거지 머리를.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나. 그럼 네가 손을 일로 더 하면 되지. 오케이? 잠깐만 더 네가 이렇게 이거 손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어 오케이 괜찮아. 발목에서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목이 거기에 걸리게 해봐봐 아가. 믿고 걸리게. 아니 저기 발목 저 발목이 시원하지? 손은 잡아야 돼 아가. 잡고 어 저기 발목에서 잡아줄게. 너가 떨어질 일이 없어. 오케이? 아! 좋지? 시원하지? 내려와 아가. 혼자는 위험해. 어 오케이. 잘했어요. 좋다. 이거는 철봉인데 이거. 철봉 맞춤이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출 입구하고 출구가 다르잖아요. 어? 아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읽으면 되잖아. 잠깐만. 저장 좀 하고. 여기 봐봐. 여기 쓰여 있잖아. 철봉을 잡고 팔을 당겨 몸을 올리거나 다리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며 돌려줍니다. 등과 어깨 근육에 힘의 힘과 유연성을 발전. 여기를 잡는 거야, 아가. 보자. 해보자. 운동이에요, 우리.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가. 이렇게 해서 너는 키가 작으니까 안 되잖아. 근데 아줌마는 키가 되니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옛날에 그거야. 그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철봉이지. 봐봐. 그러니까 너는 키가 안 되지만 아줌마가 잡아줄 거. 오케이. 아, 발 잡아봐. 거기서봐. 여기는 너무 높아. 이거는 7세 이하는 보호자니까 너는 너 몇 살이야? 7살이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하기에는 또 이거 너는 이렇게 조그만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야.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해봐. 여기서 팔로 이렇게 잡아. 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야. 아줌마는 키가 크니까 어른용이니까. 야 올라갈 수도 있어. 못 올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올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옛날에 시험 봤어. 아,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힘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아이고 못 올라가. 힘들어. 아 이거 진짜 잘 됐다. 아이고 팔 빠지겠네. 아 요즘 철봉은 이렇게 생겼네요. 와 우리 때는 그냥 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와 나도 운동했다 팔 빠지겠어요. 어 근데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아 이건 잇몸을 일으킨가 보다. 아가 이거는 잇몸을 일으키기다. 오늘 운동하는
이렇게 이건 잇몸이 이렇게 나 나도 할 줄 너 할 줄 알지? 어? 오케이. 몇 번에? 옛날에 그 30번 해야 됐어 우리 체육장 할 때. 몇 번? 아, 어, 몇 번? 아, 그래? 예? 잠깐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아이고, 요즘에 이렇게 하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어! 옛날에 30번 했는데. 누워있어도 운동이 되네. 아,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힘들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잇몸 이렇게 못 해요. 못 해, 한 번도 못 해. 아이고, 힘들어. 그냥 누워있는 걸로. 아이고, 나이가 대보니까 못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삭신 있으시고 아파. 막 이러면서. 나도 그거는,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어, 이것도 있네. 아우, 젖었네. 아, 젖었다. 나도 이거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시원해. 오케이. 아우, 되게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 제가 또 경락을 또 피부샵 원장이어서 또 한경락 있잖아요. 중심도 못 잡아 이제. 할머니 맞네. 이렇게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뻐요. 아기가 이쁘네요. 외손자, 외손녀? 이뻐요. 아, 시원해요. 아, 오케이. 같이 해볼래? 누가 빨리 이거 하나 저기 끝에까지 하나 둘 셋. 아, 아줌마가 더 빨리 가야지. 아, 너 빨리 가면 안 되지. 그 좀 봐줘. 내가 나이가 많잖아. 이겼지. 이겼지. 다시 시작. 우리 저기 누가 먼저 갔다 오나 해보자. 시작. 어? 아, 그렇게 다 밟는 거야? 어, 그렇구나. 잘한다. 아이고.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중심을 못 잡아. 아휴, 애기는 잘 자는데 저는 중심을 못 잡네요. 다 저기까지야. 여기가 멀리 가는 그 사람 이기는 거야. 되게 시원해요. 발바닥이. 되게 잘 가죠. 아줌마 비틀거려. 아유, 젊은 애기는 잘 가는데 50대 할머니 이렇게 가요. 아, 그 달려야지. 졌네. 잘했어요. 아휴, 갑자기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요. 근데 진짜 저거 삼각형, 저거 괜찮다. 여기서 저기 저 삼각형 가는데 여기 되게 좋아요. 야, 오늘 진짜 운동 되게. 내가 봐. 바이바이. 진짜. 힘들어. 체력이 딸려. 기운 딸려. 기운 딸려. 괜찮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예, 운동합시다. 다음에 만나면 사탕 줄게. 지금 없다. 진짜. 아니, 이것만 가지고. 힘들어. 아니, 이 시설만 가지고도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짱. 안녕. 너무 가욕을 부려가지고. 다리에 지나요. 지나. 근데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됐다 힘들어. 쓰러지겠어요, 진짜. 연약해. 나이 들어보세요, 연약해요. 보기에는 진짜. 우리 엄마가 옛날에 항소도 때려 잡을 것 같은 했다든지. 지금 어느새 제가, 저렇게 7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 중년이 되어서 두 아들 이미 20대 성인으로 다 키웠답니다. 이거는 뭐야? 천오지 칼로리 맵 맞네? 칼로리 지도 도보로 약 22,300m고, 107칼로리. 성인 70g 기준. 난 70g 아닌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야. 저쪽에서도 와도 되고요, 일로도 와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일로 온 거죠. 여기 당국대고 여기 치대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 여기서 치아해서 와라. 치카치니까 여기서 와도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운동 부주. 여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 기준에 107칼로리니까 성인이 하루에 1,700칼로리인가 섭취인가 하니까 70kg이니까. 하여튼, 이거 그러면은, 두 바퀴만 돌면 되겠네요. 그래도 오버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끼가 하루 칼로리에 한 3분의 2는 쓸 수 있네, 두 바퀴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다 몸무게까지 치면 네, 괜찮네요. 당국대학교 사회봉사단이에요. 와,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됐어요. 이제 마무리 칠게요. 네, 대한민국의 충남 천안시 천호지에 오셔서 여기만 둘러봐도요, 볼 게 되게 많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했고, 지금 이제 제 평생의 50대에 보니까 정말 가는 데마다 진짜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어떤,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주위에 태어났을 때 환경,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과 표준을 나한테 두고 평가를 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개체가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는 정답은 나에게 둬야죠. 주관적이죠. 그때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끼는 걸로 모두를 바꿨어요.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제 그 모두는 네 모두 변경을 좀 때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처신을 착한 딸 착한 엄마 이거 아니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행복 추구권 그다음 권리 내 주권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죠. 거기에 침해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오케이? 내 주권과 인권, 주권이야. 내 인권과 내 행복추구권이 훼손되어 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한다는 건 상대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인정은 받아요, 그러면. 그러나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죽어가는데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죽겠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저를 지키기로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걸로. 아셨죠? 여러분들도 자신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남에게 배려해주고 예의를 갖추시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해주고 받고 수준 있게 삽시다. 네, 삶의 질을 조금 수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정신이나 문화는 이렇게 이리로 가는 거 아닌데 문화는 왜 아직도 이렇게 후진국인지 오마이갓 진짜 좀 클래식하게 좀 사는 걸로 아시겠죠? 삶의 수준을 좀 클래식하게 좀 사세요. 천민으로 살지 말고 제발 좋은 일에 바이바이. 저 나가요.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저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말 한마디에 청량길 갖는다고 좀 말 좀 이쁘게 하고 삽시다. 바이바이. 제방 어디로 가신다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2년 하고 힐링 치면서 나와요. 정말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삶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현장 학습을 한 2년 앙호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채널 바꾸시면 돼요. 아셨죠? 바이바이.